우리은행이 1월 이후 승패 4승 1패, KB스타즈가 우리은행이 4승 1패를 거두는 가운데 1승 3패를 하면서 공동선수에서는 두 게임 반차로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요. 3위 싸움도 치열했는데 7연패 이후에 연승을 타고 있는 신한은행. 지금 신한은행이 단독 3위를 지키면서 한 경기 차 삼성생명과의 승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양 팀이 오늘은 승수를 꼭 챙겨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보이네요. 그렇죠. KB스타즈 안덕수 감독 같은 경우는 이번 토요일에 또 우리은행과의 맞대결 승부가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뭐 승리를 하고 최대한 승차를 줄인 이후에 또 맞대결에서 더 승차를 줄여야 하거든요. 승리를 맛보게끔 만들 수 있겠죠? 그렇습니다. 어찌 보면 정규리그 우승이 이야기하는 것은 챔피언 결정전 직행이라는 아주 달콤한 유인책이 있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네. 네, 또 한번 느껴봐야 KB도 얼마나 달콤한지를 알고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할 거예요. 그렇습니다. 얼마나 열망이 클까요? 아직까지는 포기할 수 없는 안덕수 감독의 KB 스타즈고요. 자, 삼성생명은 올 시즌 약간 뭐랄까요? 기복이 좀 팀 경기력이 기복이 좀 심하다고 해야 될까요? 그런 팀 컬러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. 먼저 양팀 맞대결 쿼터별 평균 득점을 살펴보겠습니다. 후반이 상당히 중요한데 3, 4쿼터 두 팀은 좀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3쿼터에는 KB스타즈가 강하고 4쿼터에는 삼성생명이 강하단 말이죠. 그러게, 오늘 3쿼터, 4쿼터 정말 재밌는 경기가 기대됩니다. 그렇습니다. 일단 뭐 전반전에 삼성생명이 KB스타즈에게 어느 정도 처지지 않고 득점을 따라 붙어주느냐가 초반 스타트에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싱글 포스트로 오늘 경기를 치르는 KB의 플레이에 아무래도 마음은 대응하기는 삼성이 편할 거예요. 네. 최근에 삼성생명이 그래서 뭐 토마스는 계속 중심을 잡아주고 있긴 합니다만 배우 선수가 막 경기 전에 정우승 위원과 약간 좀 고민 상담도 했다면서요. 네,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라고 물어봤는데요. 네. 뭐 특별하게 제가 전술적인 거 얘기하지는 않고 내가 해설을 하면서 혜윤이의 이름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네, 그걸 약간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공격적으로 모습을 가져가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좋은 소리 많이 안 하더라도 좀 많이 혜윤이 얘기를 하게끔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삼성생명의 베스트5 살펴드리겠습니다. 고아라, 토마스, 강계리, 박하나, 나머지 한 선수 이야기해 주시죠. 네? 배혜윤. 호흡이 약간 좀 늦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. 배윤 선수 역할을 기대해 보겠고요. 자, 이 맞설은 KB스타즈입니다. 강하정, 박지수, 모니커리, 심성영, 김보미 선수가 나왔습니다. 최근 뭐